예, 안녕하세요. 겜보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걸들의 노래를 한번 또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밤에도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쪽에 있던 얘가 이름 뭐였더라? 한번 시작해보죠. 자,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밤에도 근처예요. 아무래도 근처에서 이쪽에 하반다 변두리 근처에 이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응? 어? 오! 아, 요번 영상은 영걸, 리발의 노래이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총 3개가 있어요. 불꽃을 두른 용의 뿔을 쏘고, 또한 번은 질풍이 되어 빛의 고리를 지나고, 또한 번은 4개 부족을 찰나에 쏘아서 이제 극복해야 할 시간이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세 장소는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자, 여기는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찍어 줄게요. 번째도 자, 네 번째도 자, 일단은 제일 근처에 있는 거 앨범을 좀 볼게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맵에 보시면은 비행 훈련장 쪽에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 앨범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후쿠자계곡 쪽인 것 같고요. 아마 이쪽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찍어놨어요. 마지막 얘는 좀 높은 산 같은데,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헤브라의 산맥 쪽이겠죠? 아마 이쪽 근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제일 가까운 게 일단 요거 두 개인데,
일단은 이쪽에 먼저 가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머니까 페브라이 탑으로 가서 이동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퀘스트는 불꽃을 두른 용의 뿔을 쏘고입니다. 자, 이 시련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 한번 해줄게요. 오, 여긴 춥나 보네요. 일단 옷좀 입고, 방 한복도 갈아입고. 자,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 날아가면 될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대략 이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좀더 가야 되나 봐요. 닿았네요. 뒤에 보시면은 이게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신호예요. 이쪽에서 이제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불,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누가 피워놨는데 근처를 둘러보시면은 병사 한 명이 보일 거예요. 병사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나즐리라고 하네요. 여기서 뭐해? 용을 감시한다. 당분간은 보고 있어야겠다. 자, 얘가 이제 알려주네요. 나즐리가. 밤이 되면 항상 이계골 지나간다. 그때 뿔에서 빛이 나. 뭔가 유혹하는 듯한 매혹적인 빛이었어. 자, 밤에 지나가고, 지금 저희 보면 불꽃을 누른 용의 뿔을 쏘고라고 했잖아요. 뿔이 빛난다고 했으니까 그때 쏘면 되겠네요. 지금 근데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그래서 밤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밤까지. 자, 밤이 됐네요. 나즐리 근처로 가볼게요. 나즐리 근처로 가보면은 조금 기다리시긴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왼편에서 용이 나올 거예요. 아, 이제 용이 보이네요. 지금 불을 두른 용이라고 했으니까 화염용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뿔은 빛나고 있진 않거든요. 이 근처로 오게 되면 뿔이 빛날 겁니다. 자, 그 전에 활 먼저 좀 바꿔줄게요. 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야수신의 활을 끼고 있는데 얘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일심의 활로 바꿔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 뿔이 빛나고 있진 않죠? 근처에 오면은 뿔이 빛이 날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뿔이 빛이 나거든요. 때에 맞춰주셔야 돼요. 자. 거의 근처에 왔을 때 잡고 뿔 쪽을 겨냥해서 맞춰주세요. 자, 저쪽 반대편에 치료의 사당이 생겼네요. 들어가 줄게요. 가시기 전에 여기 아까 불을 맞춰서 그런지 뭐가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이거 먹어주고 갈게. 올드래곤의 비늘. 나쁘지 않네요. 이 팀도 있네.
시리토 게오마의 사당, 보유를 위한 조준. 자, 리발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바람으로 이루어진 퀘스트가 많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칼은 뭐 아무거나 끼셔도 상관없고 폭탄 화살은 꼭 여유분을 좀 많이 갖고 다녀주세요. 그래야 끼기가 좀 쉽거든요. 그냥 날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돌로 막혀 있으니까 리모컨 올려서 꺼트려 주시고 이동할게요. 자, 여기도 리모컨 폭탄으로 해서 올려서 날아갈 때 꺼트려 주시면 열립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반대편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막 타임록을 누르고 그 다음에 리본컵 폭탄을 여기 넣어서 날린 다음에 터트려주는 건데 이게 좀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바람 때문에 저게 이제 다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추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면은 폭탄 화살로 하셔도 됩니다. 폭탄 화살 쓰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쨌든 여길 지나가려고 하면 쟤를 멈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임록을 해서 얘를 걸어 주시고 바람으로 해서 날아가 주세요. 자, 매도의 증표. 자, 세 개 모아야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동을 해줄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불꽃을 누른 용의 포를 쏘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질풍이 되어 빛의 고리를 지나고 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아까 페르마 산맥 근처라고 했던 것 같으니까 느낌이. 자, 가오마의 아사의 사당 근처로 해서 워프를 해줘서 가볼게요. 다행히도 예전에 여기 사당을 깨놔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나가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불로 해서 빨매 대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안 녹네. 불 좀 차고 다시. 잘 안 녹네요. 지나가야 되는데, 여긴 아직 좁은데. 저한테 우리 화살이 있으니까 그 화살로 녹여보자. 봐라, 훨씬 잘 녹네요. 자, 다시 활은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왼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푸른 색깔의 문이 생깁니다. 여기부터는 저희가 서핑을 해서 가면 되는데요.
자, 서핑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가보죠. 날아주고, 날아서 가지고. 눈덩이 조심해 주시고요. 시간은 그렇게까지 많이 모자르고 그러진 않으니까. 자, 마지막. 부수를 지배하는 자, 히아토사의 사당. 아, 부수리 여기 위에서 내려와서 저기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큰 보주가 제대로 나르보다가 막히죠. 그걸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 주셔서, 여기 위에 보면 아이템이 있거든요. 뭐 챙겨주실 분은 챙겨주셔도 돼서. 챙기는 방법은 아이스메이커를 여기 하나 놓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점프해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아이템 먹을 수 있습니다. 매활 좋은 건 아니어서 굳이 안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내려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에서 뭔가 제대로 안 내려오는데, 여기부터 뭐 확인을 해보죠. 뭐가 문제인지. 자, 일단은 마그네틱 치로 이쪽에서 이제 벌판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거 해주고, 옮겨주고, 얘도 밀어주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잘 굴러왔는데 반대로 굴러가잖아요. 얘를 밟아주면 움직입니다. 자, 제대로 내려갔으면 이때 타임록 한번 걸어주시고, 공이 지나가겠죠? 잘 지나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때 밟아주시면 아, 이제 연걸 리바의 노래의 두 번째까지, 질풍이 되어 빛의 고리를 지나 곳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개의 표적을 찰나에 쏘았는데, 요거는
아까 비행 훈련장이라고 했죠? 앨범을 보시면은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행 훈련장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이 샤타와의 사당 예전에 깬게 있어서 그쪽으로 워프해 줄게요. 자. 자, 이제 비행 훈련장에 이렇게 도착을 하시면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렇게, 관역들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찰나의 시간에 그냥 관역 4개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때 좋은 거는, 이제, 뭐, 야수신의 활도 좋고, 이연궁 제가 있으니까 이연궁으로 해서 전화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쪽 앞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쪽 뒤에서 하시는 게좀 편하거든요. 뒤쪽에서 진행을 해줄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일단 스태미너가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좀 하기가 편해요. 한 개만 있을 때는 좀 힘드니까 어느 정도 2개 정도는 되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4개의 바람. 자, 여기서 다시 활 바꿔주시고 발로 맞춰주시면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 주시고, 자, 여기서는 폭탄 화살로 바꿔주세요. 폭탄 화살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씩 클리어해 주셔서,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하나, 그리고 반대하네요. 자, 앞으로 날아가서 해주면 되거든요. 자, 요거 하나 해주면 이렇게 바람이 위에서 나옵니다. 이걸 총 4개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한 개가 됐고, 그 다음은 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쪽에 또뭐 있죠? 요것도 하나 더. 자, 2개 맞췄고요. 체력이 좀 모자르니까 중간중간 잘 스태미너가 모자라니까 조금씩 쉬어주세요. 이거는 바람이 이제 불 때만 저기 열리는 거여서 바람이 있는 쪽으로 가주셔서 자, 3개.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스태미나 좀 채우고, 요거 하나 맞춰주시면 네 개째. 자, 이제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셨고, 두 번째도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세 번째도 올라가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도 올라가 주시면은 맨 위에 하나 더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얘를 타고 쭉 그냥 올라가 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면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궁금하실 테니까 하나 먹고 가볼게요.
아이템 먹는 방법은 가서 뒤로 바로 돌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후의 방패. 네. 필요하신 분만 쓰세요. 자, 다시 날아가서. 자, 이제 연걸 리바의 노래에 나오는 퀘스트 시련들은 다 깼습니다. 자, 이제 신수 밤에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도 쪽으로 왔고요. 밤에도 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퀘스트가 시작될 겁니다. 자, 무관정 이 공간에 바람의 커스 가논. 자, 커스 가논 잡는 방법은 일단 아이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저한테는 나무 화살 100개랑 매활, 이영궁 그리고 방패는 없고요. 오, 이거 방패가 없네. 황당한데? 뭐 아이템 먹을 거 이 정도밖에 없네요. 일단은 칼을 통화설로 바꿔서 한대 때려보자. 어, 방패가 있어야 좀 편한데 이거는. 아까운 통화설. 자, 떨어졌네요. 이때 열심히 때려줄게요. 그리고 타임룩도 한번 걸어주고.
타워에서 다 썼네. 자, 떨어졌을 때 다시 타면 걸어주고 열심히 때려줄게요. 자, 떨어졌을 때 또 열심히 때려주시고. 자, 저희는 딱 반만 때리면 돼요, 일단. 자, 이렇게 반 때려주시면은. 늘 새끼를 소환하죠. 자, 이때는 바로 분노로 열심히 해서, 그리고 좀 활이 활로 때려야 되네. 이제 활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르봇의 분노도 없네요. 전공도 없고, 열심히 빨리 활로만, 어차피 활로만 맞춰도 충분히 잡아서, 활이 100개 있잖아요. 화살 100개면은 충분히 잡습니다. 中心にうまく乗らないと。
覗き見なんていい趣味じゃないよね姫。ごめんなさい村でここにいると伺ったので。 分かってるよ。この間の返事だろ。 この僕が援護の大役を仰せつかることになる。確か大麻の剣の騎士だっけ。彼が今の技を見て自信をなくしても責任は持たないよ。 ここまでやれるとは正直思ってなかったよ。リーバルトルネードもさらに強化されたわけで、今の君ならできるだろう。ガノン討伐っていう大仕事をね。 자, 연걸 리발의 용맹 플러스 연걸 리발의 가오에 의해 상승기로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다. 자, 뭐더 세지고 더 높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사용 후에 회복 시간이 빨라진 것뿐이네요. 자, 이걸로 연걸 리발의 노래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 연골의 노래에서 안깬 거. 올딘 지방이 근처에 있네요. 올딘 지방으로 가서 연골 노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